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충전기 설치 작업이랍니다. 충전기 한 대 실려 있는 카고 크레인. 자, 카고 크레인은 지하실까지 못 들어가죠.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은 요즘에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충전기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좁고 높은 물건인데 양옆으로 하부 쪽에 D자 잔넬이 조립되어 있어 거기다 지게발을 넣어서 찝듯이 들면 됩니다. 그냥 팔레트에 얹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지게발을 찝어서 뜨니까 조금 더 안전하긴 하죠. 그러나 뭐 이거라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하차를 해갖고 지하주차장까지 운반하는 거죠. 대부분이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전기차 보급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전기 충전기를 어디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작업하기는 처음이에요. 저도요. 뭐 운반만 잘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 하부 부분에 전기 배선할 수 있는 구멍이 있을 테고 이제 그 이렇게 생겼죠. 충전기에 양쪽에 이제 지게발을 꽂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들긴 했어요. 지게발을 좀 깊게 놓았고 흔들림을 좀 많이 방지해 줬는데 여기서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 장비를 물로 묶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경우 이제 팔레트 얹어진 게 아니고 기계 자체를 지게발을 꽉 집어서 들고 내려가는 중이지만 이게 그렇다 그래서 안전을 100%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이게 앞뒤로는 안 넘어가요. 왜냐면 잔내 사이에 발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우로는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잔내 사이로 발을 껴갖고 딱 발을 오므려주면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팔레트에 발 껴있는 것보다는 안전하죠. 그러나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램프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지금이요. 작은 진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작은 진동을 무시하고 빠르게 후진하면은 커다란 진동이 되면서 이 기계가 더 많이 흔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가 버려요. 그 공명 현상 또는 공진 현상이라 그러는데 왜 그 다리가 넘어가는 거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흔들림이 점점 커지면서 다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작은 진동이다가 좀 차가 점점 빨리 내려가면 진동이 점점 커지면서 이 흔들림도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죠. 그 지금 평평하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램프 같은 거 내려갈 때는요 진짜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이 내려가는 실제 속도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도 흔들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더 많이 최소화시키면서 후진을 해주면 돼요. 이제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이 지하실도 진짜 역대급이에요. 진짜 낮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마스트가 기준인데 마스트가 2210 정도 나오고 지게차 천정이 2230 나와요. 약 2cm 정도 차이가 지지요. 그리고 이제 마스트를 기준으로 저는 이제 지하실 내려갈 때 마스트보다 한 3cm만 높으면은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트를 기준으로 다니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낮더라고요. 제가 사는 쪽에는 진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
제가 처음 내려와 본 곳인데 진짜 너무너무 낮더라고요. 이 마스트를 기준으로 한 거의 3cm 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 지붕하고 1cm 정도 차이죠. 뭔가 하나라도 살짝만 내려와 있어도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스트를 보면서 거침없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시 같은 거 작업할 때 편리하게 하려면은 자신의 차량 재원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마스터 높이는 얼마고 또 그 지붕까지 높이는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재놓고 또 폭이 얼마인지도 미리 줄여서 재놓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동영상 보는 것보다 직접 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낮 높이라는 거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닿는 줄 알고 저보다 더 긴장들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한번 딱 들어와서 마스트를 재보면은 대충 높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튀어나온 이 앵글이라든가 또는 뭐 CCTV 간판 이런 스프링클러 때문에 신경을 쓰긴 쓰죠. 그러나 일단 높이에서만큼 안전화되는 거 알고 있어요. 뭐 나머지 튀어나온 거 나도 저도 못 보는 거는 뭐 불가항력인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서 사방을 다 살펴야 돼요. 좌우 앞뒤 위아래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너무 낮은 지하실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저는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불안한 거죠. 저거 꼭 닿을 것 같거든요. 밑에서 보면 뭐 닿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트가 지금 보여서 그렇지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면은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꼭 닿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지게차의 시선에서는 이게 지금 보입니다. 마스트랑 그 천장 사이 높이를. 근데 이제 밑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게차는 닿아서 다니는 중이에요. 천장에다 닿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가 났습니다. 현재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요. 저 앞에 카스토퍼가 있잖아요. 자동차 주차할 때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게 막아놓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건물의 플라스틱. 저것 때문에 이제 지게차가 더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충전기를 안착시키려면은 그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최대한 쭉 뒤로 후진해갖고 끝에다가 장비를 떠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위험한 거죠. 맨 끝에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이 이제 평지니까 살살만 움직여주면 돼요.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실제 속도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는 바로 기둥이 있고 좌측에는 배전판이 있고 아래는 카스토퍼가 있고 위에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안에다가 이 기계를 안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직각을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사각 안으로 집어넣고 좌우 이동은 이제 자동발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자동발 잘못 쓰게 되면 이 충전기가 발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진짜 유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충전기도 주유기처럼 밑을 통해 갖고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까지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전선이 저쪽 뒤에 바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걸 잘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너무 장애물이 많아 갖고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지게차 카스토퍼에 걸려 갖고 더 이상 전진을 못 하잖아요. 이제 지게발 위에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최대한 더 당겨놓고 이제 자동발로 우측으로 옮기기만 하는데 이 지게발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로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없는 것 같아서 효과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일단 옮기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 좀 더 이동.
그대로 이제 또 앞으로 전진. 자, 이제 끝이 보여갑니다. 이제 여기서 들어주고 전원을 연결해주면은 거의 끝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러면 아직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이때는 네 발을 툭툭 쳐갖고 살짝 옮겨주면 되지. 아직도 더 가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 늘어진 거 땡기고 하차하면 끝이죠. 발 놓고 이제 발을 뺍니다. 작업 끝이에요.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하차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종종 있으면 좋겠네요. 일도 뭐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끝나고 되돌아가는 길은 정말 신바람이 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